소가지붕 위에서 둥근 박이 연그러 가고 탐스럽게 익은 감은 식욕을 자극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뛰놀았을 법한 돌담길이 펼쳐져 있고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날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죠? 분명 태어나고 자란 곳은 다른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누구나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살아왔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돼 있으니까는 옛날 그 살았던 시절로 가고 싶고. 나도 우리 어머니 어릴 때는 이 시골 이런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참 그립고 편안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전통마을. 머물고 싶은 전통마을에 담긴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봅니다. 굽이굽이 7번 국도를 따라가면 만나게 되는 강원도 고성. 높고 깊은 산이 많은 강원도 중에서도 여러 겹의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오랜 세월 지속해온 왕곡마을이 있습니다. 보통의 시골 마을과도 다른 오래전 우리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저희 왕곡마을은 봉우리가 다섯 봉우리가 둘러쳐져 있어갖고 오봉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저 남쪽, 그러니까 동남쪽이 되겠죠. 그쪽으로는 객가산이라고도 하고 호군산이라고도 하는 그 봉우리를 시작으로 해갖고 뾰족하게 생겼다 그래서 높을 꽃자를 써서 제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와서 우측으로 더 올라오면은 순방산이라고 입술 순자를 사용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왕곡마을은 야트막한 순방산과 두백산, 골무산과 호근산, 그리고 제공산 이렇게 다섯 개의 봉우리에 둘러싸인 분지의 자리를 잡았는데요. 흔히 명당이라고 부르는 이 지형적 특성 덕에 한국전쟁의 위기에도 큰 피해 없이 지금의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위기가 닥칩니다. 1996년 고성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3일간 계속된 기록적인 산불은 이상하게도 왕곡마을 바로 뒷산에서 멈췄습니다. 집은 한 채도 안 탔어요. 집도 안 타고 사람도 안 다치고 뭐 가축도 하나 안 다치고 산만 그냥 다 탄 거죠. 여는 무라겐 뭐 집이냐 가축이냐 농기계 뭐 그때 모자리 할 때거든. 모자리 배시 담궈서 이 파종할 때인데 그거 싹 탔어요. 근데 여기는 그 피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자연이 준 선물.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유독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어진 조건에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거죠. 네. 그런데 현대에는 뭐 기술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뭐 한계가 있다는 게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래서 전통마을에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이 집에 그 출입구가 지금 지금 이곳인데 이곳이 지금 그 대문이 없고 그 담장이 없습니다.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그 일조량을 많이 받아서 눈을 빨리 녹여 없애려는 그런 그 노력의 한 그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왕곡마을의 집들은 거의 대문과 담장이 없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앞마당에 담장이 없는 대신 뒷마당은
담장을 높게 했는데요. 북서풍을 막고 여인들의 작업 공간인 뒷마당에 남의 시선을 차단해주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집은 그 북방식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지은 집인데요. 북방식 가옥의 특징이 평면 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칸 안에 안방, 건너방, 사랑방 그리고 마루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됩니다. 부엌까지 같이 있죠. 왕궁마을의 집은 모두 겹집의 형태인데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외양간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는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의 산물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김장. 오늘은 마을을 알리기 위해 애써온 해설사 선생님 집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 혼자 지내는 터라 올해 김장이 내심 걱정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수확한 배추를 척척 다듬어내는 아주머니들. 올해 벌써 다섯 번째 김장이라고 하네요. 그럼 아직 그 종이는 있지. 아무리 세월이 약었다 해도 시골은 아직까지 이웃과 이웃이 정을 많이 통하지. 옛날 시내는 문만 닫으면 남이잖아. 우리들은 문만 열면 뭐 다 시족이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파하게는 안 살지. 서로 이렇게 이웃도 알고 서울은 이웃도 모르잖아 사는 게. 솜씨 좋은 아주머니 셋이 뭉쳤으니 제아무리 힘든 김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환상의 호흡으로 뚝딱뚝딱 어느새 맛깔스러운 김치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잘 절인 배추에 적당히 속을 채워넣고 그 맛이 어떤지 김치 주인이 될 사람이 먼저 맛을 봐야겠죠. 아휴 딴 짓 신고 오지 못해 감사하세요.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도 하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요, 자세요. 맛이 좀 어떠세요? 맛있어요. 너무 짜지도 않고. 부엌에 오신 부엌에 있는 계시는 분들. 매콤하니 아주 네. 맛있네요. 아저씨. 어쩌는데 이렇게 맛있는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가 맛있는데. 예. 네. 배추가 맛있는데. 아저씨. 대문 담장도 없으니. 마을을 거닐던 사람 누구라도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김치는 김장할 때 옆에서 받아 먹어야 제맛이죠. 막걸리 사왔습니다. 예? 아니 이제 김장 다 하셨으니까 수육하고 막걸리 드셔야 이제. 아 이게 다 먹네. 이런 날 막걸리가 빠지면 서운합니다. 막걸리 한 잔에 김장 김치 한 입. 이맘때 만나는 별미 중에 별미죠. 아 뭐 그 기분의 말로 할 수 없지 뭐. 김치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뭐가 더 맛있으세요? 아 막걸리가 더 맛있지. 김장도 끝났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펼 시간. 가마솥 안에서는 은근한 장작불로 수육이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도시인들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김치를 사 먹는 가정도 많아진 요즘 어느 집 김장하는 날이면은 고기 얻어먹을 생각에 덩달아 들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이런 날 별다른 반찬이 필요할까요? 방금 버무린 겉절이만 푸짐하게 담아도 더할 나위 없는 상차림이 완성되죠. 자, 그러면 이리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조심하는 건 기동을 못하고. 부드러운 수육을 김치에 돌돌 말아 입안 가득 넣으니 행복이 뭐 별건가 싶어집니다. 모두가 친인척인데다가 오랜 세월을 바로 옆집에서 함께한 허물없는 사람들. 서로 같은 공간과 세월을 공유한 이들은 오늘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막 동이 터오는 새벽. 올해 82살인 어순복 할머니가 이른 시간부터 집을 나섭니다. 난 가니까 내가 정확히 알아서 한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어르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오그라도 썼는데. 아우, 이거 베인 거 봐라. 아니, 지저분한 거. 내가 여기 매일매일 이렇게 오는 곳에 비가 와가지고 안 한 거야. 할머니가 부지런히 찾아간 곳은 함씨 사세 효자각입니다. 할머니는 무려 4대째에 걸쳐 효자비를 받은 5명의 효자가 있는 함씨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평생을 보고 배운 게 효의 정신이었기 때문일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늘 이렇게 효자각 주변을 쓸고 치우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해드려도 바람만 한번 불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오고 떨어져 오고. 지금 아들은 와도 이게 미싱거노 이래. 할머니 그거 뭐하나 이러고. 그걸 뭘 가르쳐줘도 모르니 그걸 어떡하니. 내가 그래 아들한테도 가고 싶어도 여기 할아버지들 효자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참 해나시니 버리고 내가 거기서 해하게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날까지는 하는 거요 지금. 아마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할머니의 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긴 힘들 겁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할머니의 일거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전통마을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곳. 부엌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것도 많은데 할머니는 아직까지 아궁이에 뗄감을 떼며 지냅니다. 우리 어디가 또 지원이? 이게 난구가 말라가지고 금만 살라놓으면 잘 타는데 아주 날이 와가지고 무거운 거 모양 여름에 하지왕 거 모양 그렇게 지덕지덕한 게 잘 안 타고. 여가 좋아. 난 서울다 데려다 놓거나 여가 오고 싶어서 못 빼겠다. 나 데려다 달라고 자꾸 이러지. 남들 눈에는 불편하고 외로워 보인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할머니. 바로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일 겁니다.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르지만 비슷한 또 다른 전통 마을을 찾아가 볼까요? 이곳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외암 민속마을입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덕분에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마을에 들어서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사실 위암 마을은 환경적으로 볼 때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그 마을터, 그거는 되게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세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소위 배산임수 또는 풍수적으로 이렇게 명당의 자리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외암마을만 봐도 북쪽하고 서쪽에 그 산세가 아주 취약합니다. 산 대신에 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데 북쪽하고 서쪽은 겨울철에 북서풍, 찬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열려있다는 건 아주 불리한 거죠. 네, 환경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그 외암마을이 입지한 조건은 이상적인 조건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네. 그런데 왜 정작 마을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 마을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이 소나무숲 덕분입니다. 이 마을 숲을 만들어 불리한 지형을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까지 만들어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덕분에 외암마을의 마을숲은 2001년 가장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는데 그 이후 공감이 가고도 남습니다.